야, 이 강에 지금 버들 강아지가 있잖아요. 예, 네, 얘들이 피었어요, 지금. 아, 그죠?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 버들 강아지가 피었다. 오늘도 빈집으로 갑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강 건너에 좌우에 집이 한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몇번 왔다가 예, 건너가지를 못해가지고요. 예, 오늘 세 번째 왔는데 오늘 가능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물이 깊어요. 예전에 저기 사람이 살 때는 여기다가 나무 다리를 놓고 건너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안 사니까 그 다리가 없어요, 지금은. 야, 이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오. 얼음은 엄청나게 두껍게 얼었는데. 야. 살살 건너가 보겠습니다. 야, 오우, 야, 물이 깊다, 야. 야, 이 건너갈 수 있겠나, 이게? 이게 안 무너질까? 오, 성공! 이야, 나는 이 얼음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 괜찮네요. 버텨주네. 아, 야. 야, 진짜. 세번 만에 건넜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길이 어디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올라가는 길을, 야, 이거 뭐, 폐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싸놨네요. 일로 올라가라고. 야,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저 외가 아, 여기 뭐 집 같은데 뭐 닭장인지 뭔지 이건 다 무너졌다 그죠? 네. 동물 키우던 데 같은데 다 무너졌어요. 아 여기가 터가 좋네요. 여기가 네, 여기 밑으로는 아, 강물이 내려다 보이고 네, 저 강 건너에는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요. 좋죠 그죠? 네, 편한 게 건너와 보니까 아 좋다 여기. 네, 여기 몇 년 전 거짓말 해도 사람이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네,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집 있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뭘 집 들어가는 길도 없다 여기는. 뭐 아무부터로나 들어가 봐야지 뭐 그죠? 야 우거져가지고 여기는 여름에 오면 찾아 들어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야 겨울에 왔는데도 이게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야. 여기 진짜 양지 바르고 좋아요. 아, 여기가 집인데, 네, 집터를 이렇게 돌을 딱 싸가지고, 네, 집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 요거는, 요 뭐, 텃밭하고 이랬는가 봐요, 그죠? 예, 이게 뭐, 하우스 하던 데도 있고, 야, 근데,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고개를 이빨 쓰게, 계십니까? 예,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지금. 집을 이렇게 예, 잘 지은 집은 아닌데, 흙하고 나무를 해갖고, 야, 집을 지어놓고 살았네요, 그죠? 예, 시계가 6시 한 20분경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지금. 보라무통도 뭐이 마이로 갖다 놨다. 아, 야. 뭐이 문은 그냥 열려 있고. 아이고야. 가마도 뭐이 가마도 두 개에다가 야. 안에 집 보세요. 와, 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야, 예, 방이 되게 크네요. 어, 천장도 잘 지었다, 그죠? 어, 여기 좀 깔끔하게 해갖고, 예, 여기 들어와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주인은 있는데 주인한테 허락 받고 야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여기 사시다가 왜 안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몇 년 전부터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집 뒤로는 네, 다 산입니다. 여기는. 야, 이 집 뒤에도 왔다. 예, 네, 나무 해난 거 보세요. 네, 장작이 엄청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살면은 단점이 강을 건너 다녀야 돼요. 그게 이제 단점이죠 여기가. 아, 여기도 무슨 닭을 키웠는지 하던, 예, 닭장들이네요, 닭장들. 닭을 키웠는지. 아, 진짜 여기 한번 건너와 보고 싶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오게 됐네요. 엄나무 봐요, 엄나무. 엄나무가 키가 너무 크다. 네, 이렇게 돌을 다 쌓아갖고 집을 지었습니다. 터를 만들어갖고. 여기 살던 분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네요. 왜 여기를 떠났는지. 여기는 진짜. 근데 물이 어디 있을 텐데, 그죠? 물이 안 보인다. 강물 떠다 먹지는 않았을 텐데. 진짜. 예, 오늘은 여기 강 건너에 있는, 예, 오래된 그 자연인 빈집에 오늘 왔습니다. 진짜 여기 오기가 힘들었어요. 예, 강을 건너려고 제가 여기, 예, 오늘 세 번째 만에 여기 성공했습니다. 아, 와보니까 집 터도 좋고, 예, 진짜 나만의 그 자연인 공간으로는, 예,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람이 떠난 지 여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아우, 지금 숲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앞으로는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이 있고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데인데요. 아, 진짜 여기 한번 오기가 힘드네요. 네, 저 강 건너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렇게, 아, 이 텃밭도 진짜 잘, 예, 잘 갖고 놨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묵은 것 같은데요. 예, 사람이 떠나도 그래도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죠? 양지 바르고.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